지금 딴 거는 다 맞고요. 정말이랑 넌 날. 와. 현성이. 그렇지. 그래서 써도 되겠어요? 염정아 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품청이 가야죠. 갑니까 품청이? 하는 게 좋겠습니까? 가신다고 가시는 거죠? 궁금한데, 궁금한데. 넌날 정말 사랑하는가, 넌날 사랑하는가 중에는 어떤 게? 넌날 사랑하는가. 정말도 네.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정말이 맞는지 물어볼까? 그래, 아니 넌날이 맞는지 물어봐야지. 아 넌날? 반지, 반지, 반지. 정말이나 넌날 중에 답이 있냐? 자 그러면 품청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누가 질문합니까? 유승용 씨. 승용 씨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외쳐볼까요? 시작. 청아, 청아, 품청아. 조건이 다들 붙지. 정말 혹은 넌 날 사랑하는가 해서 넌 날이 맞습니까? 넌 날이 맞습니까?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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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얘기가 됐습니다. 아니요, 얘기했습니다. 아니요, 끝났습니다. 아니요, 얘기했습니다. 정말 맞네. 정말이야? 정말이네. 정말 아니야. 아, 잠깐만. 왜? 스탑. 정말 사랑하는가를 제가 확실히 들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, 사실은. 정령? 그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이게 정답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잊었어. 방탄의 그 패러다임을. 방탄의 패러다임 뭐야? 방탄의 패러다임 뭐야? 만날? 만, 다들 붙지만 날 사랑하는가 이런 거 할 수 있잖아. 우리 너무 방심하고 있다. 아, 조건이 다들 붙지만 날 사랑하는가. 야, 이건 뺏겨도 되는데, 이 정도면? 맞는 거 같아. 아니야. 근데 되게 맞게끔 썼어. 될 수가 없어. 줄 바꿈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안 하잖아. 만을 올려야지. 아, 그렇네. 넉살. 몰아가려고 했는데. 뭐라고? 그냥 돈 받는 게 아니야. 안 주면 뭐라도 해야지, 나도. 아, 진짜? 아니, 왜냐면 만이 붙으면 일곱 글자가 돼야 돼. 그러니까, 키가 너무 똑똑해서 속아 넘어갈 뻔했고. 지금까지 그냥 받는 거야. 근데 네. 자꾸 난 정말보다는 뭔가 넌 날 이런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라면 난 널이라고도 신화하면 맞아, 가사가. 아니, 난 널 사랑하는 거랑 완전히 말이 되지. 난 널인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둘 중에 하나 물어봤어야 돼. 둘 중에 하나 물어봤어야 돼. 어감이 애매한데. 그러니까, 자, 어휴. 자, 어휴. 오늘날 죄진 거 아니에요? 아니, 괜찮습니다. 도현 씨. 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, 형님이 그럴 수도 있지. 아니, 그게 아니고. 아닙니다. 아까는 또 뭐라 그러고서 또 유승준 씨한테 그러면 어떡해요.